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는 취미로 테니스와 탁구를 즐겨 하는데요. 엘보가 와서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프롤로 주사치료를 했지만 별 차도가 없어서 콜라겐 주사치료까지 해봤습니다. MRI상 약간의 인대가 손상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증상은 우선 손목이 매우 아픕니다. 손목 좌우와 가운데 부분에 심한 고통이 있고 팔꿈치 쪽은 인대가 시작되는 부위 전체가 매우 통증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근육과 힘줄도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결국 수술을 고려해봐야 할 상황이라는데 치료 방법을 추천해 주시고 만일 수술만이 방법이라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김도윤 원장입니다. 엘보에 대해 이미 할 만한 치료는 다 받아보신 것 같고 아파온 기간이 길어 이제는 수술을 고려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팔꿈치의 바깥쪽이 아픈 테니스 엘보라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관절 속의 염증 조직까지 함께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의 상태에 따라 내시경 말고 처음부터 개방적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 이것은 정밀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수술을 하는 시간은 내시경을 이용하든 안 하든 30분에서 40분이면 끝나는 수술이고 입원은 2박 3일 정도, 그 이후엔 통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재활은 약 3주간 반깁스로 고정한 이후에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